전주교구 전동성당. 옛날 전주 남문밖이었던 곳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가 1791년 순교의 월계관을 받은 곳입니다. 1759년 윤선도의 7대 후손으로 태어난 그는 유학자의 길을 걷던 도중 천주 시리를 접하고 정약전의 가르침을 받아 29세에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동생, 사촌에게 전교하며 천주교의 진리를 함께 했지만 모친의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주 감옥에서 사학죄인이라는 죄명을 받고 이곳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됐습니다. 권상현 야고보 역시 고종 사촌인 윤지충 바오로와 함께 바로 이곳에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1787년 윤지충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한 그는 천주교 교리를 성실히 지키다 체포령을 받고 스스로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전주 감영회에서 가진 고초를 겪으며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만을 남긴 채 1791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박해의 칼날에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이 치명한 이 자리에는 100여 년 후 전동성당이 들어서서 많은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신앙 밀사로 알려져 있는 윤유일 바오로는 지감 권일신의 권유로 동생 윤유오 야고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이후 그는 북경으로 건너가 한국교회의 상황을 전했고 최인길 지황과 함께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직접 모셔오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모 신부를 영입한 대가는 컸습니다. 윤유일 바오로는 체포돼서 포도청에서 가혹한 말질을 당한 끝에 1795년 6월 28일 35세 나이로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됐습니다. 한편 주문모 신부의 영입에 적극 동참했던 최인길 마티아는 광암 이벽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역관이었던 그는 주문모 신부의 통역관 역할을 자처했고 주 신부에게 수배령이 내려지자 자신이 직접 주문모 신부로 위장해 중국어로 포졸들을 교란시키며 그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주문모 신부의 피신은 성공했지만 대신 포도청에 압송된 그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재판도 없이 몰매를 맞아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 선조 중 유일한 궁중학사 출신인 지황 사바는 한양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황 사바도 윤유일, 최인길과 함께 신앙 밀사로 파견돼서 북경에 건너가 구베아 주교로부터 견진 성사를 받고 40일간 그곳에 머물며 천주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후 주문모 신부를 숨긴 죄로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1795년 28의 꽃다운 나이로 동료 밀사인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와 함께 순교로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판도 없이 포도총에서 무자비하게 맞아서 목숨을 잃었고 시신마저 한강물에 버려졌지만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속에 찬란히 빛나는 신앙의 용사들로 살아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1760년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종은 당대 대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교와 불교의 도리에 능통했지만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서학에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믿게 됐고 교리 연구와 묵상,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평신도 선교단체인 명도회의 회장을 맡으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진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주교유지를 저술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금하는 사학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돼 가진 형벌과 고난을 겪다가 1801년 4월 8일 서소문박 형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약종은 참수 직전에도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이 죽음이 내게는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휘광희의 칼날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정철상 가롤로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큰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천주교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자 부친과 함께 상경해 성사를 받는 은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의 혹독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부친 정약종은 사학주인으로 몰려 의군부로 끌려갔습니다. 정철상 가롤로는 감옥 근처에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옷바라지를 했으며 주문모 신부의 소재를 알려주면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관원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종이 순교의 월교관을 쓰던 날 아들인 정철상 가롤로도 체포돼서 모진 문초를 받았습니다. 결국 천상의 대보이신 천주님과 지상의 부친인 아버지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또한 1801년 5월 14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2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1756년 전주 초남이 지역 대부호이며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그는 경기도 양근 지방에 살던 친척인 권일신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1784년 무렵 이숭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 노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는데요. 한국 최초의 동정부부인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가 그의 아들이고 며느리일 만큼 온 가족의 신심이 투철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직자 영입을 위해 북경에 밀사를 파견할 때도 많은 자금을 봉헌하는 등 하느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유박해의 피바람 속에서 결국 그는 체포됐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1801년 대역죄인에게만 내려진다는 능지 처참형을 받고 45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동안 풍남문에 걸려져 있었으며 그의 집 또한 파가저택을 당해서 통째로 부서지고 집터는 연못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될 당시 자신의 땅만을 밟고 지나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었던 유한검이었지만 천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한 후에는 시신조차 묻힐 곳이 없어 임시로 감회장되어 있다가 10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의 전주 치명자산으로 시신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유한검의 먼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한정흠 스타니슬라우는 전북 김제의 가난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한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초남이로 거처를 옮겼고 유한검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유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 생명의 길을 천주교에서 발견한 기쁨도 잠시. 그 또한 신유박해의 모진 칼날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결국 한정흠은 1801년 고향 김제에서 순교해서 그가 그리던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천의 안드레아는 원래 유한검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유한검의 권유로 천주교로 입교한 후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미에도 불어닥친 신유박해의 영향으로 인해 그 역시 체포돼 모진 문초를 받았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오히려 천주교는 큰 도리이며 훌륭한 행위로 이를 깊이 믿어 이미 뼛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노비에 불과했지만 천주교의 진리를 알고 목숨을 다해 영원한 생명을 구한 김천의 안드레아는 마침내 1801년 41세의 나이로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원시장 베드로는 1732년 충남 당진군 면천고을에서 태어나 가세가 넉넉한 양민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사납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던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앞둔 55세에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이후 온화한 성품으로 바뀐 그는 천주교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주변에 전파했고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감화돼서 30가구 이상이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의 소용돌이 속에 그는 체포돼서 홍주 동원으로 끌려와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시장 베드로는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전교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가혹한 형벌과 회유책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는 결국 천주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는데 어찌 그분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1793년 한겨울에 온몸에 차가운 물이 끼얹어져서 61세의 나이로 동사함으로써 내포지방교회의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박취득 라우렌시오도 충남 당진군 면천 출신으로 고향에 전파된 천주교의 참진리를 접한 후 상경해 열심한 신자인 지황 사바에게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의 거친 피바람 속에서 교우들이 수감되자 그는 옥바라지를 자청했고 관장에게 무고한 이들을 수감한 것에 대해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일로 체포돼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1797년 정사박해 당시 다시 체포된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장장 1년 6개월에 걸쳐 무수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에 발현해 보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1799년 4월 3일 천주님은 사람들의 첫 번째 아버지시고 만물의 최고 주제자시니 저는 죽을지라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홍주에서 순교했습니다. 한편 박취득 라우렌시오와 함께 교리를 공부했던 방 프란체스코는 하급 무관인 비장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순교자 전을 읽고 감복한 그는 자신도 순교하기를 갈망했고 1798년 홍주 관아로 체포돼 6개월간 모진 형벌을 받았으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밥상을 받으며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천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올린 방 프란치스코는 다른 교우들에게 천당 가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소 라는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 교우 두 명과 함께 1799년 1월 21일 홍주 읍내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고 천상낙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도기 바오로는 충청도 청양의 양민 출신으로 세속적인 배움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는 신앙의 학교에서 덕행과 사랑을 배웠고 그가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미천한 이웃을 돌보는 데 열정을 쏟았던 이도기 바오로는 1797년 정사박해가 일어나자 피하라는 이웃의 권유도 거절하며 결국 정산 관아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매질과 고문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정산고호를 전부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사형 결정 소식을 듣고 오히려 희색이 만연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798년 7월 옥고를 치른 지 1년 1개월 만에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백완경 프란치스코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후 입교했습니다. 이후 고향 근처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다 1794년 주문모 신부의 입국 소식을 듣고 마을에 주문모 신부가 생활할 강당을 마련하고자 신자들과 의견을 모아 한마음으로 작은 강당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배교자의 밀고로 1798년 체포돼 홍주 관아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백완견 프란치스코는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청주 병영으로 이송된 백완겸은 1800년 1월 순교의 화관을 쓰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홍주태생인 원시보 야고보는 60세가 다 돼서야 사촌동생인 원시장 베드로와 함께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그의 신심은 나날이 성장했고 넉넉했던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면서 천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원시보 야고보는 1791년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의 소식에 슬퍼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에 정진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즉시 자신의 첩도 떠나보낼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원시보 야고보는 1797년 정사박해 때 체포돼 두 다리가 부러지는 혹독한 문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연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1799년 4월 69세의 나이로 충청도 청주 병영에서 순교함으로써 의인들이 받는 영원한 천상 상급을 누리게 됐습니다. 최창현 요한은 1759년 한양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중고 입정동에서 생활했습니다. 1784년 겨울 입교한 그는 온화한 성격과 반듯한 언행으로 다른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역관인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교우들이 보다 가까이 공부할 수 있도록 1790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해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성경 직해 광익을 편했습니다. 1791년 일어난 신의 박해로 일부 지도층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꿋꿋이 교회를 지킨 최창현 요한은 1794년 입국한 주문모 신부에 의해 회장 직분에 추대돼 조선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발발하자 그는 포도청에 체포됐고 천주교의 숫장이란 이유로 곧바로 의금부로 압송됐습니다. 잔인한 고문 속에서 몇 번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최창현 요한은 그해 4월 42세의 나이로 동료들과 함께 서서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조용산 베드로는 경기도 양근 출신의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그는 병약하고 외모도 보잘것 없어서
서른이 넘도록 미혼으로 살다가 친지를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조용삼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누를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예비신자의 신분으로 1800년 4월 부친과 함께 여주의 신자집에서 부활대축일 첨례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관아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효성 지극한 조용삼은 부친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잠시 배교하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관아로 돌아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혹독한 매질을 당한 끝에 경기도 가명에 수감됐습니다. 옥중에서 세례를 받은 조용삼 베드로는 심한 문초를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천주님을 위해 죽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진 악형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던 그는 1801년 3월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옥중에서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김종교 프란치스코는 1754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가난한 데다 용모도 뛰어나지 못했지만 학문에 대한 재주는 남달랐습니다. 1784년 김범우 토마스에게서 교리를 배운 그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 1794년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795년 을묘박해로 체포된 김종교 프란체스코는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즉시 이 사실을 후회하며 신앙을 회복해 열심히 교리 공부에 매진했고 외교인에게 전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체포된 후 모진 고문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회심한 후 천주교가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만 번 죽더라도 이를 달게 받겠다며 신앙을 굳게 증거했고 1801년 10월 서서문 밖에서 47세의 나이로 빛나는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윤유오 야고보는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밀사로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입국을 주도한 윤유일 바오로의 동생입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인 그는 일찍부터 형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했으며 1795년 형 윤유일이 순교한 뒤에도 이웃에 사는 조동섬, 권상문 등과 함께 기도 모임과 교리를 연구하며 주문모 신부에게 성사를 받는 등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윤유오 야고보는 체포되어 양근 관아에서 혹독한 문초를 당했지만 오히려 십계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로 알고 있으며 배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의연하게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윤유오 야고보는 1801년 4월 27일 양근 관아 부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최인철 이나시오는 주문모 신부로 변장해 포도청에 대신 잡혀가서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의 동생입니다. 한양 역관 집안 출신인 그는 형의 권유로 입교했지만 1791년 신의 박해 때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고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는 회심하고 1795년 형이 순교하자 주문모 신부의 피신을 도우며 교회 지도층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된 최인철 이냐시오는 심한 매질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했고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1801년 7월 2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김이우 바르나바와 김현우 마테오는 명례방 공동체에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김범우 토마스의 동생으로 형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으로 마티형 김범우가 지방으로 유배를 가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기미우 바르나바와 기미오누 마테오는 더욱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1794년 주문모 신부의 입국으로 이들 형제의 신앙생활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됐고 정인혁, 타데오 등 몇몇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단체인 명도회의 회원이 되어 한글로 번역된 교회 서적을 전파하며 열심히 전교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이호와 현우 형제는 관아로 압송되어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이우 바르나바는 1801년 포도청에서 심한 매질로 인한 장독으로 순교했고 김현우 마테오는 같은 해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로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조선에 온 최초의 사제였던 주문모 야고보는 중국 소주부 출신으로 북경 신학교를 졸업해 사제가 됐습니다. 당시 북경 교구 구베아 주교는 신실한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며 조선에 파견한 신부로 발탁했고 이를 받아들인 주문모 신부는 엄동설한인 1794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마침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고 천주교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파하며 성무를 집행했던 주문모 신부는 평신도 선교단체인 명도회를 조직해 전교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신유박해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어 주문모 신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문모 신부는 양떼와 운명을 같이해 순교해서 불행을 끝내자고 결심하며 스스로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박해자들의 가혹한 혹형에도 불구하고 주문모 신부는 조선에 온 목적이 참된 종교를 전해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1801년 5월 49세의 나이로 새남터 형장에서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완숙 골롬바는 충청도 덕산지방에 살던 여성 신자였습니다. 지혜로움과 정직함을 지녔던 그녀는 충청도 지방에 전해진 천주교를 접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녀는 열정적으로 전교와 교리 공부에 힘썼고 평신도 선교단체 명도회의 여회장으로도 임명됐습니다. 강완숙은 항상 체포의 위험에 놓여있던 주문모 신부를 6년간이나 자신의 집에서 모셨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체포된 강완숙 골롬바는 참혹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도 의연히 신앙을 증거했고 그해 7월 40세 나이로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항상 염원하던 하느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충청도 덕산의 양반 가문에서 출생한 홍필주 필리포는 강완숙 골롬바의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790년경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로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했고 계모인 강완숙으로부터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덕행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홍필주 필리포는 신앙을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강완숙을 따라 집을 떠나 한양으로 이주했습니다. 홍필주 필리포는 주문모 신부를 모시며 그의 복사를 자처해 성무를 도왔고 정약종을 비롯한 교회 지도층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교회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신유박해로 인해 포도총에 체포된 홍필주 필리포는 모진 형벌을 받았으나 끝까지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았고 굳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강환숙이 순교한 후에도 석 달간 옥고를 치르던 그는 1801년 10월 27세의 나이로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김진우 비우는 1739년 충남 당진의 솔매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증조부이기도 한 그는 맏아들인 김종환 안드레아의 권유로 50세가 넘은 나이에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작은 관직에서 일했던 김진우 비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관직도 버리고 비신자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어버리는 등 열심히 교우 본연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1791년 신의 박해 때 체포돼 신앙을 고백했지만 풀려났고 그 후에도 몇 번의 체포, 이로 인한 배교와 석방이 반복됐습니다. 1805년 다시 체포돼 혐의로 압송된 그는 6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굳건하게 신앙을 고백했고 1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 끝에 75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김진우 비오의 아들인 김종환 안드레아는 천주교에 입교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던 중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경상도 산골 마을인 영양의 우련밭에 정착했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해야 하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충만했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함께 비신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천주교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1815년 의뢰박해 때 체포된 그는 안동관화로 끌려가 혹독한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감영으로 압송될 때 배교하고 풀려나는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에게 신앙을 간곡히 권면해 다시 열심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힌 다른 교우들을 독려하며 같이 밤새워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김종환 안드레아는 사형 선고를 받고 20여 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1816년 12월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결혼을 한 후 신앙생활을 위해 청송의 교우촌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그녀는 부활대축일 예절 도중 교우들과 함께 체포돼 경주 관아로 압송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혹한 형벌과 문초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신앙을 증거했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관장은 그녀에게 더 혹독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마음이 약해진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배교한다는 말을 하고 석방됐습니다. 석방돼 관아를 나서던 그녀는 김종환 안드레아를 만났고 그의 간곡한 설득에 배교를 뉘우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으며 관아로 되돌아가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매질을 당한 끝에 1815년 옥중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쉐필공 토마스는 1744년 한양의 의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인품이 뛰어났던 그는 1790년 최창현 요한으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입교 후 최필공 토마스는 복음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가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열정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1791년 신의 박해가 일어나자 최필공 토마스는 체포돼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교리를 설명하며 신학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낀 정조 임금의 거듭되는 회유로 인해 굴복하고 풀려났으며 심약이라는 관직까지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에 대한 갈망을 지녔던 그는 3년 후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주문모 신부에게 성사를 보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승하하자 또다시 체포된 최필공 토마스는 굳건히 신학을 증거했고 형조에서 심한 형벌을 받은 그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면서 오 보배로운 피여 라고 외치며 장렬히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최필제 베드로는 1770년 한양에서 중인 신분으로 태어나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사촌형인 최필공 토마스와 함께 천주교에 입교한 후 신앙생활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어진 인품으로 인해 외교인들조차도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유박해 당시 체포된 그는 심약한 성품으로 인해 박해자들에게 굴복당하고 석방됐습니다. 최필제는 이를 몹시 부끄러워하며 뉘우쳤고 고해 성사를 본 후 자신의 약방에서 신입 교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신앙생활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우들과의 모임이 발각돼 다시 체포돼 형주에 수감된 최필제 베드로는 옥중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옥으로 돌아온 그에게 옥리는 도망가라고 권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서소문 밖에서 31살의 나이로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정인혁 타데오 역시 한양에서 약방을 운영하던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최필제 베드로에게 교리를 배우고 입교한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생활했습니다. 1791년 신의 박해 때 체포된 정인혁은 형벌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탄원으로 인해 풀려나게 됐습니다. 석방 후 그는 주문모 신부를 만나서 명도회의 회원이 됐고 신학을 전파하며 교우들에게 한글로 번역된 교회 서적을 나누어주는 등 믿음 생활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다시 체포된 정인혁 다데오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용감하게 신학을 증거하다가 그해 5월 14일 최필제, 정철상 등과 함께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의 화관을 받았습니다. 한덕운 토마스는 충청도 홍주 출신으로 1790년 윤지충 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그는 윤지충의 순교 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일구어 나갔고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고 나서 기도생활과 권면에 전념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한덕운은 동료 교우들의 동정을 살피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순교자
홍낭민 루카의 시신을 보게 됐고 평소 친분이 있던 홍낭민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배교환 그의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를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시신을 장례 지내주던 한덕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에게 체포돼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신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한덕운 토마스는 사형 판결을 받고 남한산성으로 이송됐는데 최후 진술에서 천주교가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어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홍낭민 루카는 충청도 예산의 유명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일찍부터 학문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대학자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문하생이 됐고 37세에 문과에 급제해 벼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길을 가던 그는 1784년 천주교 신학을 받아들였고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1795년 을묘박해가 일어나 체포되자 마음이 심약해져 천주교를 배척하는 상소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한 홍낭민 루카는 1799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교리에 따라 신주를 모시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천주교를 멀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낭민은 의금부로 압송돼 문초를 받았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의연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 대신 유배형을 받은 그는 관례대로 유배를 떠나기 전 혹독한 매질을 당했는데 이때 더 이상 천주교를 배반하지 않겠다며 신학을 굳건히 증거했습니다. 결국 홍낭민 루카는 1801년 4월 8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홍낭민 루카의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 교리를 배웠고 성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교리를 연구하는 등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아버지 홍낭민이 신유박해로 순교하자 그만 신앙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유배된 그는 외교인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켠 촛불처럼 신앙의 빛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기도와 보속으로 충실히 신앙을 지켰던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1839년 기해박해를 피해 도망친 많은 교우들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체포 당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의로운 사람을 벌한다며 그의 체포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신학을 굳건히 증거했고 1840년 1월 60세의 나이로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김강희 시모는 충남 서산의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심성이 의연하고 용맹했던 그는 천주교에 입교한 후 많은 재산을 벌어둔 채 오로지 신앙을 위해 교촌이 있던 전라남도 고산으로 이주했습니다. 1795년 주문모 신부가 고산을 방문했을 때 김강희 시모는
주무모 신부의 처소를 방문해서 성사를 받으며 교리를 배우는 등 믿음을 더욱 돈독히 다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강희 시몬은 박해자들의 수색을 피해 경상도 영양의 머루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우촌을 형성해 이웃에게 전교했고 박해를 피해 수차례 이주했습니다. 그는 등짐 장사를 하며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815년 의뢰박해 때 체포된 김강희 시몬은 포졸들에게 빼앗긴 자신의 재물을 관장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굶주리는 옥중 교우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혹독한 문초에도 의연하게 신앙을 증거한 김강희 시몬은 원주로 이송돼 1815년 12월 병환으로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최혜성 요한은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믿음 속에서 신실하게 성장했습니다. 다락골에 비신자들이 많아지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최혜성 요한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서지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뛰어난 덕행으로 교우촌 회장으로 임명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우들을 격려하는 등 열성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혜성 요한은 가족을 모두 피신시킨 후 본인은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쇠두리깨로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사악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신학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1839년 9월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로 원주에서 참수로서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최혜성 요한의 고모로 알려져 있는 최 비르지타는 남편이 황사영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유배되자 그곳에 따라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조카인 최혜성 요한이 옥에 갇히자 아들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면회를 요청했고 당신도 천주교인이냐는 관원의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 비르지타는 고문과 굶주림에 고통받으면서도 배교를 거부하고 누가 천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굳건하게 신앙을 고백했고 1839년 12월 옥리에 의해 목이 졸려 56살의 나이로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충청도 보령 출신인 한신의 아가타는 평범한 아녀자의 삶을 살다가 1795년 강완수 골롬바의 전교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열심히 교리를 배우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가족과 하인들에게도 신앙을 전하고자 노력했고 김연희 율리안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며 애덕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신의 아가타는 정복회 칸디다 등과 함께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00년 여름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정진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한신의 아가타는 성물과 성경을 자신의 집에 숨겼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형조에서 혹독한 문초를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1801년 7월 2일 한양의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의 화관을 받았습니다. 김연희 율리안나는 양민 출신의 여인으로 한양에 살 때 한신의 아가타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그녀는 교리 강습이나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신앙의 틀을 굳게 다졌습니다. 이후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고 천주교 매파라고 불릴 정도로 비신자들에 대한 전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태궁에서 생활하던 왕족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 그리고 궁녀 강경복 수산나에게도 전교하여 신앙의 빛을 함께 나눴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연희 율리안나는 체포 대상이었던 김계환 시몬과 황사형 알렉시오를 자신의 집에 은신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도 체포되고 말았고 모진 형벌 속에서도 만 번 죽어도 천주교를 믿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1801년 7월 2일 김연희 율리안나는 서소문박 형장에서 강완숙 골롬바, 한신의 아가타 등과 함께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양민의 신분으로 한양에서 출생한 정복회 칸디다는 1790년 천주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세례를 받고 친정 오빠와 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복회 칸디다는 한신의 아가타, 윤운해, 루치아 등과 함께 신자들 사이에 연락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교리 강습에 참여하고 교회 서적을 팔며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복회 칸디다는 성물과 서적들을 숨기는 등 교우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포도청에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고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정복회 칸디다는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으나 곧 이를 뉘우치고 끝까지 신앙을 고백했고 1801년 5월 14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정삼필 베드로는 충청도 덕산의 양인 출신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괄괄한 성격 탓에 모두가 그를 기피했지만 천주교를 접한 후 겸손하고 친절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로부터 내포지망의 회장으로 임명된 그는 권면과 전교에 힘쓰며 성실히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던 중 1798년경 체포돼 덕산 관아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수감된 동료 교우들에게 권면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사형 집행일에 마지막으로 주는 음식을 받으며 천주께서 내려주신 음식이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참수형으로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인원민 마르티노는 충청도 덕산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온순하면서도 꿋꿋한 성격을 지닌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황사형 알렉시오를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장남 요셉을 주문모 신부의 곁으로 보내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1797년 정사박해 때 체포되고 말았고 청주 병영에서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벌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인원민 마르티노는 해미 감옥으로 이송됐고 거기에서 젊은 이보현 프란치스코를 만나면서 서로 권면하며 신앙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변함없는 그의 믿음을 본 관장은 인원민 마르티노를 때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형리가 내려친 큰 돌을 맞아 턱과 가슴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당한 끝에 1800년 1월 9일 63세의 나이로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덕산의 부유한 양인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난폭했던 그는 20세 무렵 황심 토마스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면서 자신의 소행을 고치고 본성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고향에서 500리나 떨어진 연산지방의 산속으로 이주했고 주문모 신부를 2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1797년 박해가 시작되자 가족과 교우들에게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며 날마다 주님의 순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곧 체포되었고 관장 앞에서 자신이 천주교인임을 의연히 밝혔습니다. 이후 혹독한 매질과 문초로 인해 그의 몸은 점점 병들어갔지만 오히려 주님의 순환에 동참했다는 기쁨으로 기도에 더욱 깊이 매진했고 함께 갇힌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을 안 박해자들에 의해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1800년 1월 9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숨겨.
Thank you.
어허와 세상 번님 내 약 이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 공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밀륜도도 천주공경 영혼 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속이요 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다네.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밥이 없는 자식 봤나 양지 없는 음지 있나. 임금 용안 못 배웠다 나라 백성 아니런가.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전당 모른 선비 전당 없다 거이하노 시비 마소 전주 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영원무궁 영광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도다 주님 영광 내 위에 떠올랐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새로운 열정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빛을 전하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시아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